동네 이름이. 이거 궁정동이에요, 궁정동. 아, 그럼 네. 뭐가 생각나, 궁정동? 빵. 어디서 빵이에요? 바로 옆에. 옆에 그 동산 있잖아요. 지금 무궁화 동산 만들었거든요. 거기로 궁정동 안 가요. 궁정동 안 가고, 여기는 궁정동 1번지예요. 칠궁이란데요. 칠궁은 아까 궁은집이라고 그랬잖아. 사당, 왕실에 관련된 사당이나 집이나. 이 칠이니까 일곱 명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일곱 명이 누구냐? 후궁들의 여인. 근데 후궁이 많잖아, 그죠? 후궁이 많은데 일곱 명만 여기 있다. 그 뭔가는 다른 거지. 다른 후궁들하고 뭐가 다른 거죠, 그죠? 이게 뭐가 다르냐? 그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왕이 된 사람이 일곱 명 중에서 우리가 오면서 세 명은 얘기했어. 그죠? 오면서 세 명, 누구 했죠? 영친왕. 어? 영친왕. 영친왕, 엄마 누구? 영친왕 엄마 누구? 엄상궈. 어. 또? 또? 장희빈. 어, 누구 엄마야? 경종. 그죠? 경종. 또? 또? 어, 영종. 영종 엄마 있잖아. 이름이 뭐? 숯빈채 씨. 어, 세 사람은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나머지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사람, 그죠?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조의 후궁이에요. 정조 아들은 누구예요? 정조의 아들은 순조잖아, 그죠? 그 순조의 어머니, 정조의 후궁이지, 그지? 네. 수빈박 씨. 그래서 네 사람. 그럼 나머지 세 사람이 있어, 세 사람. 세 사람은 자기가 왕 엄마인지를 몰라. 이미 다 죽었어. 본인도 왕인지 몰라. 다 죽었어. 나중에 무덤 속에 있는데 당신 왕이요 하고 추대한 사람들이야. 어? 그 세 사람이에요. 그 누구야? 어? 정조의 양아버지, 친아버지. 친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도세자잖아. 사도세자는, 사도세자는 어디서 죽었어요? 뒤지에서 죽었잖아. 누가 죽였어? 아버지가. 죽였으니까 죽은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아들이 왕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양자로 가야지. 큰아버지한테 간 거지. 큰아버지. 그 양아버지지. 그죠? 그래서 그 정조가 왕이 되면서 양아버지를 바로 왕으로 추대를 한 거야. 친아버지는 추대를 할 수가 없어. 나중에 고종 때 추대가 된 거예요. 그 두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누굴까? 나중에? 인조. 인조 아버지. 인조는 누구를 쫓아냈잖아. 누굴 쫓아냈어요? 광해군 쫓아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이 됐어. 왕이 됐는데 자기가 쫓아내고 왕이 되니까 정통 속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왕이 쭉 내려와야 되는데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잖아. 그 위로부터 왕이 돼서 정통 속에 있어야 되니까 자기 아버지도 왕으로 시켜야겠어, 그죠? 그 왕으로 시켜달라는데 안 시켜줘, 신하들이. 안 시켜줘. 계속 기다려 오는 게. 8년 만에 할 수 없이 시켜줬어. 왕으로, 8년 만에. 그 누구야? 원종이잖아, 원종. 그 왕이 되니까, 갑자기 그 할머니가 왕의 어머니가 되죠, 그죠? 그렇죠, 그죠? 할머니가 누구야? 임빈김 씨잖아, 그죠? 그래서 일곱 명이 여기,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와서 우리 안내도를 한번 보고 이게 사랑이 두 군데 여기 한 군데 하고 그다음 여기 한 군데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요거 한 건물이 하나고 여기는 건물이 네 개 있어 사단이 그죠? 그러면은 전부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죠.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여기 같이 있고 또 여기 한 사람이 같이 있어요. 둘이에 둘이. 이렇게 둘이 있어요. 이 두 사람. 그래서 있어요. 처음에 영조가 아까 신문문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 어머니 사당을 짓고 200번을 넘게 그 신문문에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당을 지은 데가 이제 바로 여기예요. 그 처음에 그거는 이제 숙빈묘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육상묘라고 바꾸고 또 벽을 넘어서 육상궁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육상궁, 육상궁. 나머지는 다 각자 딴 데 있었어. 딴 데 있었는데 그 일제 강점기가 되기 직전에 다섯 개를 다 한 곳으로 모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으면서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에 연호궁이라는 육상궁은 정조의 이제 어머니 영조의 어머니잖아, 그죠?
영규의 어머니, 예, 영균이 씨. 여기에 누구를 집어넣냐면, 영규의 후궁을 집어넣죠. 영규의 후궁이 며느리잖아. 그러니까 이 며느리 보고, 너 살아생전에 네 시어머니 얼굴 좀 모르잖냐. 죽어서 시집살이 좀 해라. 하고 집어넣은 거야. 맹동이에요, 맹동.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두 개 있고, 나중에 제시. 우리 할머니가 누구예요? 아까 인조의 아버지의 엄마, 인조의 할머니겠죠, 그죠? 제일 오래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맨 왼쪽에 있어야지, 그지? 제일 높으니까, 그죠? 저쪽에 있는 거 적용봉, 네, 저기가 이제 그 이 임빈김 씨 그 이제 사당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에 숙종의 부인 누구? 숙종 부인 누구? 장희빈. 근데 장희빈인데 대빈이야, 대빈. 빈이 뭔지 알죠? 빈. 빈. 어? 네. 그 후궁들, 그 왕비나 왕은 품계가 없잖아, 대부분도. 근데 후궁은 품계가 있잖아요. 품계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뭐예요? 빈이잖아, 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빈. 그 다음에? 의용원 해서 소수까지고 나래요. 그 다음에 이제 소의 소용, 의용, 소용, 숙용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이제 사품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빈이니까 왕비 다음에 제일 높은 건데 그 중에서도 왕비를 했으니까 대빈이에요, 대빈. 그죠? 네, 옥산 부대 이런 대빈. 그래서 보면 이거는 여기는 다른 그 이 빈하고는 좀 틀려. 딴 데는 기둥이 사각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원형이에요, 원형. 원래 천원 지방 우리 들어봤잖아요, 천원 지방. 원은 둥글고, 하늘이고, 지방, 땅은 네모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은 임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중에는 저런 사각 기둥과 원형 기둥, 또 절에는 다 원형 기둥 쓰지만, 일반 백성들은 사각기둥 같은 못 써요. 원형기둥을 못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왕비를 했으니까 원형기둥을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 단도 하나가 좀 높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그 도강궁에 여기 저, 이, 누구야, 그, 저, 엄상궁이 쫓겨났다고 그랬잖아, 명성황후한테. 그죠? 이 희빈 장씨도 쫓겨났었어. 처음에 궁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숙종의 승을 받았어. 근데 딱 보니까 숙종의 엄마가, 명성황후가 보니까는 사람을 볼 줄 알았는지, 쟤는 아니다. 해서 쫓아냈어요. 자기를 쫓아냈다고. 쫓아냈는데, 그 다음에, 인현왕후가 둘째 왕비가 돼서, 보니까는 숙종이 좋아하는 그리워한다고 하니까, 다시 불러들였어. 그 왕,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다시 불러들여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쫓겨난 거구나. 네. 그럼 이제, 그만큼 이제 독한 여자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데. 저기는 뭐 이 칠궁이 그렇고 요 이제 마지막 길을 내려가서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예?